반갑습니다. 스타마스타 이경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기에는 뭐 기부인 같이 보인다고들 많이 이야기들 하세요. 참,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부모님이 또 이렇게 이쁘게 낳아줘서, 그죠? 그리고 열심히 또잘 살았었어요. 잘 살았었는데,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정말 멋진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그냥 우리 자녀들 잘 교육시키고, 이 아이들 공부하고, 뒷바라지하고, 제 남편 이제 건설업 할때 남편 내조 잘 하면서 진짜 착한 주부였어요. 그냥 주부였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때요? 이렇게 예기치 못한 코로나가 오면서 이 코로나가 기회인 우리 애터미 식구들은 끄떡없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위기가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이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도 제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갔더니 또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장애를 입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건설업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그 일을 다 마무리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 눕게 됐습니다. 자리에 누우면서 경추의 척수 종양이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고 경추 밑으로 사지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이제 우리가 벌려놨던 사업을 중간에 전부 다 이제 접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갑자기 졸지에 가장이 돼버렸죠. 예, 그때가 제 나이가 이제 40이었어요. 아이들 교육만 이제 이렇게 전념하고 집에서 살림만 살았던 제가 남편이 갑자기 이제 누우면서 이제 졸지에 가장이 되니까 일단 있는 걸로 먹고는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남편이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남편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나가서 돈을 번다는 것도 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막 해봤어요.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여자들이 쉽게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영업직이죠. 보험, 카드. 예.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형제님이 그 광고 영업을 한번 해봐라 해서 또 광고. 굉장히 울며불며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앞이 캄캄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교 6학년, 중3이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앞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거는 장기적인 이제 마라톤을 해야 돼. 하루아침에 이렇게 회복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한 1년 동안은 남편한테 매달려서요. 별짓 다 했어요. 저 한방병원에 특실에 6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뭐, 숙둔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리치료, 또 무슨 재활치료, 다 해봤는데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내가 이제 길게 가야 된다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일단은 나도 내가 이제 살아갈 그 길을 만들어야 되고 남편도 케어를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차라리 어디가 아파서 스스로 움직이는 사람 같으면 제가 어디에 취직을 해서라도 뭔가 생활은 좀 되겠는데 어디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돼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만 해도요, 우리 신랑이 97년에 들어놓거든요. 그 IMF 터지던 그 해에 그냥 이것저것 막 겹쳤죠. 들어놓았는데, 아, 그때부터 진짜 뭐를 해야 되지 캄캄하고 진짜 진짜 힘들었어요. 못 살겠더라고요. 굉장히 울면서 다녔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복지가 좋지 않았어요. 바우처 제도도 없었고, 제가 사람을 누군가를 쓰려면 제 개인 사비로 써야 됐어요. 근데 그게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가 좋아지면서 그 요양보호사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이런 바우처 제도가 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진짜 말하기 힘든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거, 그런 것까지 저는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풀어놓는 거는요, 저같이 이렇게 힘든 사람도 애텀이라는 도구가 희망이었다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나한테는 희망이 없었는데 애텀이라는 도구가 나한테는 희망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걸 2010년에 제우의 스폰서가 저한테 전달을 했는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단계잖아,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부딪히는 부분이 뭐예요? 회원 가입을 하자 그러면은 우리 애텀이 모레 회원을 가입을 시키는 건데 애텀이 다단계에 가입하는 줄 알고 식겁을 하죠. 기절을 하죠. 가입 안 하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나가면 누군가가 그럴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애텀이 몰과 아자 몰을 안내하는 거지 애텀이 다단계를 안내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장님도 그러잖아요. 아무나 사업 안 시킨다고. 근데 애텀이 가입하라 그러면은 당장에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기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후의 스폰서가 저한테 와서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매님.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아메이를 살짝 해봤고요. 하이리빙도 살짝 길게는 안 해봤어요. 살짝살짝 해봤어요. 알아보러 다녔고. 근데, 아, 저거는 능력자들만 성공하겠다 하는 거를 저는 또 판단은 또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해. 근데 나같이 능력 없고 인맥도 없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러면서 딱 접었어요. 근데 와서 하자고 하니까 제 마음문이 안 열리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품만 팔아드릴게요. 이러면서 제품만 썼어요. 제가 조금 보기보다 좀 둔해요. 화장품을 쓰고 치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줄도 모르겠어. 치약을 썼는데 그냥 치약이 텁텁하고 기분 나빠요. 이게 그 뚜껑도 기분 나빠요. 뚜껑에 이게 그냥 묻어가지고 뚜껑이 잘 닫히지 않는 것도 기분 나빠. 그런데 애터미를 하고 나서 이 치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그럼 막쓴 거야, 급하게. 그러고서는 바로 헹굼을 하니까 입안이 늘 텁텁해요. 그래서 나그 치약 안 좋던데요? 라고 했어. 사업을 시작하면서요. 그랬더니 제우의 스폰서가 이 우리 프로폴리스 치약은요, 수용성이니까 오래 양치를 하세요. 요 계면활성제 성분인 거품이 희석돼서 물이 될 때까지 오래 해보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한번 헹궈내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와, 뽀드득한 거예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제가 이 치아에 풍치도 있고 이가 굉장히 많이 시렸었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게 시린 것도 없고 찬물을 먹어도 진짜 괜찮은 거야. 그래서 참 제품을 전달할 때는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3년을 밀어냈습니다. 저도. 2010년에 가입을 했는데 제후의 스폰서도 이걸 잘 모르니까 저를 어디 저 가지에 달았어요. 가지에. 원줄에 좀 달았으면 그때 그 번호를 했을 텐데 가지에 달았어. 그리고 또한번 탈 때가 됐죠? 그리고 다시 달으래.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또 달았어. 그랬는데 또 가지야. 그러니까 재수 없는 사람은요, 어디에 달려도 가지에 달리고 이상한 쪽에 달려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랑을 꼬시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2013년 4월에 또 가입을 하래요.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신랑을 싹 꼬셔가지고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단대. 그때는 우리가 주민번호하고 그거 뭐죠? 계좌번호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신랑은 계좌번호를 모르잖아. 통장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내놓고 가래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애터미 가입한대요. 그래서 안 한다고. 나안할 거라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 경추 밑으로는 하나도 못 써도 경추 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IQ도 굉장히 높아요. 네. 인물도 되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내놓고 나가래.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누워 있어도 이 기가 굉장히 센 사람이라서 제가 누워 있는데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하고 이 통장을 방바닥에 휙 집어 던지고 내가 나왔거든요. 출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번호가 지금의 183439라고 하는 그 번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저한테 아주 큰 선물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입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안 했어. 근데 2013년 10월에, 제가 이제 삼성생명보험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또 대장암이 와가지고, 대장암 수술도 받고,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아져서, 아,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 둘이 서울에서 좋은 대학 다 나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류 기업에 둘다 이제 취업이 됐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조금 쉴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도 뭔가 일은 해야 되는데 뭘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아, 그러면 애터미를 한번 또 알아볼까?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이 저한테 또 콜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3년 만에 그분도 국장 가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애터미에서 성공자가 됐다고 다시 한번 와보래요. 그래서 갔어요. 그때 이제 타이밍이 맞았죠.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거를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뭔가를 망치는데 딱 맞은 기분이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그걸 3년 만에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된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3년 만에 100만 원만 번다고 해도 아주 대단한 건데, 1000만 원이래요. 야, 진짜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저도 3년 만에 벌수 있을까요? 된대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정말 다르다. 배수 사업이다. 진짜 제품이 좋고, 진짜 싸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제대로 알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기를 시작했어요. 한달 반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알아보는 겁니다. 알아보는데, 알아보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완전히 알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완벽하게 알아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결단도 나오고, 간절함도 나오고, 이걸 통해서 내가 꿈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된다 하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럼 그렇게 하면 되나? 그럼 따라가면 되나? 그렇게 하다가 떠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달 반을 알아봤는데요. 알아버렸어요. 야, 이 제품 정말 좋구나. 이렇게 좋은 제품이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팔려나가는 것 같으면 안될 이유가 없네. 하겠습니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저는 도전적으로 했어요. 완전히 진짜 전투적으로 했고요. 마지막 직업으로 했고요. 여기에서 내 뼈를 묻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요. 어떻게 한줄 아세요? 저는 투자를 하면서 했어요. 어떤 투자냐? 제가 사무실을 하나 차렸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한달반 동안 알아버렸다고 그랬죠? 알아본 결과, 이게 종신보험이고, 이게 연금보험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 노후가, 애터미의 코드가 내 노후고, 이 애터미의 코드가 내가 상속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구나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넣고 있던 연금보험과 내가 넣고 있던 종신보험 깨야 되죠? 그 필요 없잖아요. 그게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깨버렸죠. 깨버리고 나니까 손해 많이 봤죠. 손해 봤지만 그걸 돈을 이제 딱두 손에 쥐고, 좋아, 이제 이걸로 나는 하는데, 6개월은 버티겠다. 6개월은 버티겠는데, 6개월 이내에 나는 애터미에서 그첫 단추인 오토 판매사까지 무조건 가야 돼. 그래서 스타트를 2013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 12월 3일 날, 75,570원이라는 첫 수당을 받았어요. 그때 첫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12월 16일 날제 사무실을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2013년 12월 하반기에 판매사를 바로 찍었습니다. 바로 찍었어요. 오, 이거 쉽네. 이거 뭐 250만, 250만,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할수 있겠네. 너무 쉽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저는 사업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신랑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따라다니다가 보니까 사업적인 머리는 또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계산을 탁탁 두드려 봤어. 저도 수는 좀 빨라요.
과목 중에서 수학을 또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14만 8천 원짜리가 10만 PB로 주는 게 있었어요. 에이전트가라는 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오, 요거 이틀에 하나씩만 맞춰 나가다 보면 내가 판매사가 되겠네. 그럼 이틀에 하나 맞추는데 이걸 내 밑에 이 소비자들한테 이 사람들 수당을 하나씩 챙겨주면서 함께 가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제 사무실에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나 화장품 장사 시작했어. 나 건강기능식품 장사 시작했어. 와서 좀 팔아줘. 와서 놀다가 커피 마시러 와. 이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운이라는 게요. 내가 막 행동을 하니까 운이 따라 붙어요. 그러면서 내그 30년 지기 친구가 저쪽 경산에서 큰 한우집을 했었는데요. 그 친구가 샴푸를 써보고 좋다고 하면서 이 친구가 회원을 가입을 하고 이 친구도 이제 사업적인 게 빨리 돌아가죠. 그러니까 딱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기의 그 영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회원 가입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기본적으로 10명, 15명을 무조건 회원 가입을 시키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달반 만에 판매사를 찍고 한 번도 퐁당퐁당이라는 게 저는 없어요. 그냥 쭉 오토로 판매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갔더니 저도 3년 만에 월 1천만 원 이상을 받는 리더스 클럽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고요.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만한 게 그때 국장을 찍으면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는데 우유 스폰서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혼자 하면 다될것 같아요. 조금 버벅거리지만 강의도 되고 그래서 스폰서 필요 없어. 내가 하면 돼. 막 이러면서 교만에 교만을 떨었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운전도요. 배워가지고 처음에는 막 잔뜩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는데 막 가다가 보면 1년 정도만 하고 나면 어때요? 와, 자신감이 생겨. 사고 제일 많이 나는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운전하고 1년 만에,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고 제일 많이 나요. 애터미도요. 팀장 찍고 이제 국장 그림 보이고 이럴 때 제일 교만해요.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그때부터 조직 관리하려고 그래. 그때도 현장 뛰어야 돼요. 오토 국장 될 때까지 현장 뛰라고 합니다, 저는. 현장을 뛰면서 계속 밑에 파트너들 밑으로 그 제일 밑에 생장점 밑으로 우리의 할 역할들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집으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배우면서 배우면서 저는 이제 만 7년이 지나서 이제 8년 차에 접어드는 그런 이제 단계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왔지만 저희 그룹은 크게 요동치는 거 없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지만 이제는 성공자의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 부분을 제가 오늘 그 PPT를 띄우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애터미라는 도구밖에 없다. 그렇다면 예전의 나의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 태도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내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애터미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라는 거를 느끼신다면 여러분의 태도부터 바꾸셔야 돼요. 태도가 전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면 할수록 그게 진짜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해드리고 싶은 것대로 그대로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오고 여러분의 상황이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뀔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거 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태도부터 바꿔서 애터미를 진지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태도부터 바꾼 거예요. 애터미가 이제 1순위가 된 거죠. 네. 예, 두 번째. 그리고 또 이제 내 행동은 왕년 모두 다 리셋하자. 그리고 당당하게 사업하자. 내 남편이 두로 누워 있고, 내 남편을 내가 케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이라는 걸몇년 동안은 받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누가 되지 않아야 되고
내가 가정주부였던, 또 내가 영업을 했지만 영업을 잘하지 못했던, 잘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하자. 지금 남자 사장님들 특히, 왕년에 잘 나가셨던 분들, 그분들 오면은요, 우리 스폰서가 자기 눈에 안 차죠. 그래서 말을 잘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은행의 지점장님이 오시고, 진짜 뭐좀 저명했던 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는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애터미는 제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 계급장 뛰고 저하고 이야기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애터미는 내가 먼저 해서 조금 더 내가 먼저 알아요. 그리고 결과치를 나는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왕년에 내가 너무너무 잘 나갔다면 그런 거다 지우고 깨끗한 여백, 그냥 깨끗한 그 도화지에 애터미를 새로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리셋하고 당당하게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합리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는요, 남편이 누워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집에 도우미가 9시에 오면 4시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9시에 출근을 해요. 그리고 4시가 되기 전에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핑계 대려면 핑계거리가 무지무지 많죠? 그 저는 저 합리화를 안 했어요. 그러면 4시에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을 휠체어에 싣고 내 차에 옮겨 태워서 그러면서 남편하고 함께 저는 이 사업을 진행했어요. 남편이 차에 있으면은요, 하나도 못 움직이잖아요.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 하잖아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진짜 대변소변 다 받아내줘야 되는 남편을 함께 모시고 내가 나와서 일을 하는 거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자꾸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려고만 마음 먹으면 저보다 모두 다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내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 스폰서한테 한 번이라도 징징거린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했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남편을 모시고 나오면 엉덩이를 두드려줘야 되고 수시로 들락거려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모시고 나와서라도 했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도 핑계거리가 되고 내가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저는 방법을 자꾸 찾았어요. 그래서 남편 옆에 제가 제 사비를 더 들여서 이 간병사를 더 길게 썼어요. 더 길게 8시까지 썼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그래서 11시까지 썼어. 그것도 안 되겠어. 그래서 주간에 12시간, 야간에 12시간, 24시간을 쓰면서 그러면서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서 남편 밥 차려드려야 된대. 뜨뜻한 밥 해드려야 된대. 우리 아이들 가서 간식 챙겨줘야 된대.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애터미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성공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하지 말자. 제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터미와 상관없는 이야기, 특히 남의 이야기는 진짜 일도 하지 말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요, 입이 문제예요. 이 말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남의 얘기는 하나라도 하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으로 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주로 무슨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하고 험담하죠. 그죠? 나쁜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와 상관없는 이야기, 남의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얘기하자. 이 생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내 행동 다섯 번째, 기회가 오기 전에 능력을 키우자. 제대로 알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밑에 누군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이 능력을 키우자고 하는 거는요, 애터미를 제대로 완벽하게 알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밑에 누군가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와도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면은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해. 근데 요즘에는 어떤지 아세요? 네트워크 했던 분들이 우리한테 오거든요. 우리한테 오는데 그분들은 스폰서를 자기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아, 저 사람이 정말 괜찮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가 봐. 그럼 그 자리에 가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오기 전에 이런 곳에서 자꾸 배우세요. 근데 초기 3개월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는 내용 그대로 또 하네요? 아, 똑같은 내용인데요, 뭐. 나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그 강사를 자기가 정해요. 아, 저 사람 강사는 강의 내용 별로야. 저 사람 그 들을 것도 없어. 아, 저분 강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별을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의 강의라도 그곳에서는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그걸 배우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도 되더라는 거죠. 하면서 똑같은 강의를요, 우리 위에 스폰서 해봤자 두 분밖에 없어요. 그분들 오셔서 강의를 하면은요, 똑같은 내용을 제가 한 다섯 권은 노트를 필기한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내용이 조금 나한테 오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또다시 리바이벌해서 저도 써먹었더니 제가 또 강의가 되고 어느 순간에 이렇게 테이블 미팅을 하는데요. 이 말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하는 거야, 내가. 근데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나 자신을 칭찬했잖아요. 경남, 이경남, 너 오늘 너무 잘했어. 그러면서 내가 나를 쓰담쓰담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콩나물시루에 물 주듯이 나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고 잘 모르겠는데 그게 성장하고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무언가 시작하고 나가자. 도전해서 나가보자. 실패라는 거는 거절이에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자. 시작하자. 그죠? 행동하자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 봐야 돼요. 부딪혀 봐야지 스킬이 늘어요. 그래서 하면서, 그래, 저 사람 나 반기지 않아. 그럼 저 사람 분명히 거절할 거 맞아. 그럼 거절 즐기지 뭐.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예, 우리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쓰고 계시죠? 예, 제품 너무 좋아요. 가족 중에 누가 하실 텐데, 그쵸? 예, 그분한테 쓰시면 되는데요. 신제품 이런 게 나와서 좀 안내 좀 해드리려고요. 여기 제가 팜플렛 놓고 갈게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요, 그냥. 다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일단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뭐한 거예요? 연습한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 나 반기지 않아. 근데 가서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 뭐예요? 내가 늘어. 스킬이 생겨. 그리고 거절하고 밀어내도 기분 나쁘지가 않아. 내가 거절하고 밀어내면 되잖아, 그분한테.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 거절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1대1로 그 사람 봤을 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 소금 세례도 받고, 기분 나쁘다고, 진짜 모욕도 당하지만은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 일이 안 풀려서 그렇거든요? 그걸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은 나가고 시작하자. 자, 그리고요, 애터미가 최우선이 되자. 억대 연봉자가 될 때까지는 애터미가 1순위가 되자. 그 마음으로 했고요. 내 핸디캡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많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본인의 핸디캡을 개선해야 되지, 그 핸디캡을 감추면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자꾸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 핸디캡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개선하자. 개선하면서 했어요, 저는. 저 여러 사람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못해요. 울렁증이 굉장히 심한 게제 핸디캡이에요. 그러면 안 믿어, 사람들이. 진짜거든요. 근데 그냥 막 이거를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한번 도전하고 부딪혀보자. 이러면서 저는 개선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갖춰야 되겠다. 자동차는 늘 끌고 다녀서 있었고요. 화장품 키트를 샀어요. 큰걸 샀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화장품, 기본 이제 옛날에는 6종이죠. 6종 화장품, 이브닝 세트, 그 다음에 뭐 선크림, 비비크림. 이런 것들 막 집어넣고요. 해모임하고 먹을 거리 막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어디 가면은 이 화장품 키트부터 열었어요. 열어서 해모임부터 까서 먹이면서 입에 물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손 잡아서 손등에 이 비비크림이나 선크림 바르면서 그 사람 손을 잡고 내가 발라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준비를 했어요. 이 핸드폰으로 하니까 작은 사업밖에 안 돼요. 노트북을 딱 열어놓고 하니까 내가 프로 같아 보여. 그래서 노트북, 자동차, 화장품 키트는 무조건 갖추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드레스 업, 마인드 업. 그죠? 그래서 제대로 갖춰 입으세요. 여러분 잡상인 취급 받지 않으시려면 제대로 갖춰 입으시고, 액세서리도 예쁜 거탁 하시고요. 그리고 품위 있게 들어가서 진짜 이큰 비즈니스, 멋진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인드 업은 된다, 될 수밖에 없다. 된다, 된다, 된다 하는 긍정의 마인드. 그거를 내 마음 안에서 나도 두렵고 떨려요. 거절당하는 게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요. 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면 차 타고 운전해서 가면서 어때요? 된다, 된다,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나도 성공한다.
지금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처럼 억대 연봉자 될 거다. 그렇게 해서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도 내가 케어를 할 거고 우리 아이들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이거를 계속 외치면서 긍정의 마인드로 그러면서 갔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갖추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저기 경주에 갔는데 석세스 아카데미라고 탁 갔어요. 생전 그런 교육을 안 듣다가 하루 종일 듣고 9시간 넘었는데도 끝나질 않아. 미치겠어요. 궁둥이도 배기고 미치겠어. 그래서 우리 같이 간 사람이 저하고 제 밑에 파트너 두 명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사업 안 해요. 안 하는데 갔다가 돌아오면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다음에는 오지 말자. 여기 오면 우리 VOD 보면 되지 뭐 똑같은 내용이구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아니죠. 거기 가서 열정을 받아야 되고 내 밑에 조직이 커질 건데 그걸 내가 다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케어가 안 돼. 여러분 계속 파트너로 남아있을래요? 아니면 조직의 리더가 돼서 대장이 되실래요? 애터미는요, 대장들한테 돈을 많이 줘요. 조직을 많이 이끌고 가는 사람한테 돈을 많이 줘. 그러면 여러분들도 조직을 이끌고 가는 큰 대장이 돼야 돼요. 별 4개 다는 큰 대장이 돼야 돼요. 그 대장이 되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본인이 그 케어가 다 될 것 같은가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빠지지 말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세미나에 갔다가 안내를 하라고 했구나.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시스템에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남편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24시간 우리 간병사를 쓰기 전에는요. 제가 그 경주에 갔다가 9시 돼서 우리 이제 끝나자마자 룸미팅 막 해주고요. 우리 집에 간병사 보고 11시까지 좀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차를 몰고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남편을 밤새 케어를 하고 우리 간병사 아줌마 새벽에 좀 일찍 오라고 그래서 그때 또 차를 몰고 경주로 가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거 빠지지 않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자, 그리고요. 네바값은 내가 낸다. 스폰서도 보니까 많이 못 벌어. 그분도 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벌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 그 스폰서한테 밥값을 내라고 할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번 사면 제가 한번 샀어요. 그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 스폰서가 당연히 밥값 내는 줄 알고 아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서 안 내는 분들 계시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스폰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두 번 내면 최소한도 파트너인 여러분을 한 번은 내세요. 한 번은. 그리고 그 후에 스폰서가 회식을 시켜준다라든지 센터장님이 어디 뭐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얻어먹어도 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일을 위해서 동행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여러분이 사야 돼요, 사실은. 근데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각자 분바이 해도 좋고 스폰서가 한 반을 사면 파트너인 나도 한 번을 사는 그런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나와도 그런 룰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폰서와 매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애터미 사업에 매진하고 사업처럼 했습니다. 일처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는 밤 10시, 11시까지 들어가서 그 늦은 시간에도 또 얼굴 팩하고 밤에 그 잠자기 전에 이성인 박사님 강의 꼭 들으면서 잠을 자고 그게 자장가가 돼버렸어.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꿈꾸면서 꿈에 이성인 박사님, 박한길 회장님 나오고 그러니까 24시간을 저는 애터미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소비자 그룹을 키우나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라서 빨리 넘어갈게요. 전 제품 바꿔 쓰면서 감동받은 제품 소문내기, 함께 쓰는 사람에게 쇼핑몰 안내하기, 주문하는 방법 안내해서 오토 소비시키기, PV 보는 법 알려주고 현금 캐시 받는 방법 안내하기, 그리고 애터미 가치와 정보를 사명감을 가지고 알려주기, 그리고 나랑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할 성공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여러분 배수 사업 안 됩니다. 3년 전에도 혼자인데 지금도 여전히 나 혼자 하고 있는 분 있어. 그분은 배수로 안 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잘 팔았어. 가면 갈수록 파는 것도 힘들어져. 그죠?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뜻을 같이 하는 함께 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 여러분의 안목이 필요해요. 아무나 찾지 마세요. 성실하고 배우려고 하고 부지런하고 그죠?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배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리 일지를 통해서 후속 관리하기. 그리고 오토 소비자를 만들면 이 오토 소비자를 전부 다 사업자를 만들자. 이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키우면 되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제품 하나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서 진짜 더럽고 치사해도 했어요. 진짜 기분 나빠도 이겨냈어요. 왜요? 나는 여기서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어떻게? 내 남편 전원주택 내가 선물해주는 게 제 간절함이었거든요. 저는 전원주택에 계단 하나도 없는 전원주택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어요.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거. 잔디밭이 쫙 깔려가지고 제 남편 휠체어를 태워서 바깥에 아무렇게나 나와서 진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제 간절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죠?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품 하나라도 저는 강매도 했어요. 강매해서 그 사람이 써봐야지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지. 근데 써보지를 않으면 이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다음에 또 써요? 안 써. 강매를 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좋아요 하면서 하트를 그리면서 또 구매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더럽고 치사해요. 제품 하나 팔라온 나를 잡상인을 취급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억대 연봉자가 되면 그렇게 잡상인 취급했던 그 사람들이 더 불쌍해요, 지금. 더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공한 내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고요. 내 절대 목표를 향해서 저는 갔어요. 상대 목표 아니고 나의 절대 목표. 그래서 내 바로 위에 있는 스폰서보다 제가 리더스클럽 먼저 들어갔고요. 제가 직급도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했어요. 왜요? 희망이 있어서.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기 전에 저는 희망이 없었거든요. 깜깜했어요. 바늘구멍 같은 그 빛 한 줄기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아까 우리 총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들, 딸하고 우리 총장님 자녀분이 나이가 똑같아요. 이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는데 아 그러면 이게 내가 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요 무렵에 우리 아들은 먼저 결혼을 했고요. 2011년에 결혼했으니까. 저는 2013년에 시작을 했고. 그쵸? 그래서 진짜 캄캄한 진짜 그 암흑 안에서 희망의 그 한 줄기, 바늘구멍 같은 그 희망의 빗줄기는 애텀이라는 도구였어요. 되게 굉장히 행복했어요. 되잖아.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망이었었는데 희망이 보이니까 어때요? 행복한 거야. 늘 웃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 진짜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있다가도 애터미 이야기만 하면은요. 어디서 그 열정이 나도 뿜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 애터미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 파트너들이 그래요.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여자 같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인상 좀 찌푸리고 다니지 말라고. 힘들어 죽겠대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대요. 그러면서 그걸 집에 가서 남편한테 푸념을 하고요. 자녀들한테 스트레스를 풀어.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요? 하지 말래. 너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왜 하느냐. 이 애터미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행복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우리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을 보고 있는 분들이 따라 나옵니다. 친구들한테 갔는데도 막 그냥 힘들어서 나 오늘 이건 무조건 팔아야 돼. 하나만 팔아줘. 그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파트너들 안 따라 나와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안 따라 나와. 아주 행복하게 기분 좋게 아주 그냥 너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야, 저는 애터미 하더니 진짜 달라졌어. 그러면서 따라 붙거든요. 예, 행복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저는 그룹을 키워나갔습니다. 자, 성공하려고 밥 먹듯이 지속적으로 일을 했어요. 일을. 근데 일 안 하는 사람 무지 많죠. 나와서 한 군데 갔다가 거절당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이 소비자 관리 좀 하라고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참 미치겠어요. 눈으로 다 보이는데. 현장 누비면서 현장 돌면서 행동하세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애텀이라는 회사가 성장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여러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다 멈추고 하다 멈추고 하다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 도로 접고 들어가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계보도를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세요. 계보도 생각나면 쳐다보고 누구 점수 좀 맞춰줄 사람 있나 할 때만 쳐다보고 그래놓고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전화기가 뜨죠? 전화기가 뜨니까 뭐예요? 그냥 물건 센터 배송으로 하나 사놓죠? 근데 내일 모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탈퇴되고 없네? 미동이 탈퇴. 딴 데서 데리고 간 거야.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미동이 탈퇴 데리고 오죠? 한명딱 데리고 왔어. 근데 여러분 산하에서는 다섯 명이 나가버려. 여러분 안에 회원 가입한 사람 쉽게 한거 아니잖아요. 관리 잘하세요. 그래서 미동이 탈퇴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계보도를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십시오. 그리고 소비자를 초대하는데 세미나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세요. 세미나에. 그리고 후속 관리 지속적으로, 진짜 지속적으로 관리하십시오. 자, 성공하려면 리더가 되라. 리더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리더는요, 처음부터 리더예요. 리더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애터미 사업은 우리 화투장의 광찾기 게임이라고. 광은 몇개 있어요? 5개 있어요. 근데 광은 처음부터 광입니다. 쭉뛰기가 광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이 있어서 광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은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이 애터미의 청사진을 딱 그리고 시작을 해요. 사업 계획안을 딱 잡고 시작을 해요. 스폰서가 알려주고 안내해주면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나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림이 그려지신다면 여러분은 광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스폰서의 그림이라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광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그리고 리더는 생각쟁이가 돼야 된다. 박한길 회장님도 뭐라 그러세요? 생각을 경영한다 그러죠? 우리 사원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자꾸 하시라고요. 박한길 회장님 머릿속 안에서 그 생각이 지금의 결과치로 만들어졌잖아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을 만들어 보세요.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내 조직을 이렇게 키워나가는데, 요 사람을 잡고, 이 사람 둘만 뽑고는 안 돼. 새로운 사람을 더 만들어내야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소비자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저는요, 지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기로 하는데요. 그 호일러 법칙으로 하는 기초 사업 설명을 저는 목요일 날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해요. 그거 네번 들었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성공 스쿨, 지금 이승희 크라운이 한다고 하는 ACC, BCC, RCC처럼 저는 성공 스쿨을 진행을 합니다. 그거는 제 머릿속에서 나왔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해서 우리 파트너들한테 이걸 합니다. 따라올 사람만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성공 스쿨에 초창기에 막 80명, 90명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과제를 5가지를 내줍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는 제품 체험했는 거 인증샷 올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아침에 올려주는 VOD를 보고 인증샷을 올리고 느낀 점한줄 적으세요. 세 번째는요, 이런 줌 시스템에 참석했는 거 인증샷 찍어서 올리세요. 네 번째는 하루에 한명 이상 회원 가입하세요. 다섯 번째는 하루에 매출 포인트 2만 포인트 이상은 올리십시오. 이게 다섯 가지가 과제거든요. 그게 성공 스쿨이에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시고 생각쟁이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를 그리십시오. 여러분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요. 그 조직 안에서 팔랑 두 명만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이두 사람 내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듣고 지 잘났다고 딱 우산 씌우기를 하네? 그러면서 내가 데려다 놓은 파트너한테는 전화도 하지 말래. 문자도 주지 말래. 미치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면 돼? 내 사람이 그 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너는 니대로 우산 씌우기에서 해봐. 나는 내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내가 끌고 가면서 할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대비해서 여러 상황을 예측을 해서 그래서 대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리더가 되자. 그리고 여러분 스폰서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파트너들은 하다가 안 되면 들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스폰서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팀장을 가고 국장을 가고, 그까지는 여러분들 능력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본부장, 총장, 크라운, 임페리얼. 이거는 재심 합력하지 않으면 갈수 없습니다, 직급은. 그래서 스폰서 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위에 직대 스폰서하고는 잘 지내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소비자를 관리를 하는데, 솔직히 이쪽 그룹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비자들 분류를 좀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노트에다가 계보도 안에서 명단 작성을 다시 해라. 새로운 명단 작성이 아니라 계보도 100대, 200대까지 내려가면 뭐해?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관리가 안 되는데. 전부 다다 죽이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신 분들은 아주 좋아요. 그분들은 단계별로 이 소비자들 교육시켜 나가면 되고요. 이 명단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분류를 하세요. 1단계는 회원이에요. 회원은 제품 하나도 안쓴 사람 그냥 회원이에요. 잠자고 있는 휴먼 회원이에요. 이 회원을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오토 소비자를 내 계보도 안에서 분류를 해서 적어보라고 하니까 몇명안 나와요. 5명 나오고, 8명 나오고, 10명 나오고, 12명. 요 정도밖에 안 나와. 그럼 그 사람들 먼저 추려내세요. 추려내시고요. 그 다음에 애용자. 제품을 쓰기는 쓰는데, 갖다 달래. 바빠서 내가 주문 못한대. 주문 넣어달래. 이런 사람들이 애용자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 추려내세요. 그리고 단순 소비자 있죠? 물티슈만 쓰는 사람. 커피만 먹는 사람. 그죠? 그리고 선크림만 쓰는 사람.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구분해내세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잠자고 있는 회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단계인 회원이 80%에서 90%예요. 여러분 계보도가 1년이나 2년 이상 했던 분들, 하신 분들, 그분들 계보도 이거 정리해서 계보도 관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소비자 다 죽여요. 이거 관리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걸 관리를 해야지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가서 소비자 관리가 됩니다. 이걸 분류하지 않으면은요,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세번 가면 그다음 못 가. 갈 일이 없어. 왜? 가서 다 쏟아내고 왔거든. 이거 제품 좋다는 얘기 했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 동그라미 그려서 30만, 30만 되면 돈 들어온다는 얘기 했어. 그리고 나서 이거 하면 돈 되고 부자 된다는 얘기도 했어. 저 스폰서 돈 많이 받는 사람도 보여줬어. 그 사람들을, 그 다음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아, 내가 제품 필요한 거 있을 때 연락할게. 이제 안 와도 돼. 너그 전에 이야기 했잖아. 세번 가고 네번 가니까 그 다음에는 가서 할 말이 없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요거 분류가 딱 되고 나면은요,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교육 자료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후속 관리하는 교육 자료를 누가 만든다고? 여러분들이 만드세요. 제가 만들어서 줘봤어요. 제가 만들어서 줘봤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써먹어.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해하는 만큼만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서 1단계에는 제품에 대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라.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를 만들어라. 그러면 애터미 몰과 아자몰을 먼저 안내를 하고, 오늘은 가서 이 만약에 요 앞전에서 여기에서 1단계 잠자는 회원한테 내가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스폰서한테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오늘 누구한테 갈까요? 라고 이야기를 물었어요, 스폰서가. 그랬더니 요 파트너 사장이 뭐라 그래요? 요 잠자는 회원인데요, 이분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 이분한테 갈 거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회원은 1단계죠? 그 1단계인 회원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콜드 컨택해 가지고 막 회원가입하러 다니시지 말고 여러분 계보에 있는 사람들만 관리만 잘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또 소개해 가지고 인맥 들어오는 게더 빨라. 그래서 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1단계 그러면 가서 제품만 안내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서 소비자 설문조사 먼저 하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뭐뭐뭐를 먹고 뭘 쓰고 뭘 바르고 있는지를 먼저 사전에 파악하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건강기능식품을 우리 거는 안 먹지만 어떤 걸 먹어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우리 저기 저 관리 일지라든지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관리 일지를 저는 또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해모힘, 건강기능식품, 뷰티, 칸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 소비자 관리를 하라 했더니 이 사람이 언제 뭘 샀는 걸 적어, 우리 파트너들도. 그래서 이 PB를 적고 앉아 있어.
그 PB 적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 관리는요, 해모임이 언제 들어갔는지, 언제 떨어지는지를 적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이 사람이 우리 거를 뭘 먹는지, 언제 샀는지, 몇 명이 먹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이걸 적어야지 소비자 후속 관리가 된다고요. 화장품을 우리 거를 안 쓴다면 다른 제품을 쓰는 거를 언제 떨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마사지를 몇 번을 내가 해줄게 하고 한세 번이든 네 번이든 가서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소비자 관리를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스폰서와 같이 가지 않는 파트너들 관리할 때한 군데 가서 30분 이상 앉아 있지 말아라. 30분 이내에 끝내고 나와라. 그리고 1단계인 잠자는 사람들한테 갔을 때는 해모임 먼저 가서 이 사람한테 내가 교육시킨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풀면서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 교육시킬 거야? 하면은 어때요? 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만 교육 자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요 A라는 사람한테 가서 해모임만 교육을 시키고 올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지 말고요. 예전에 뉴스 영상 있죠? 그것만 해모임 하나 까서 그 사람 입에 물리고, 해모임 하나 까서 내 입에 하나 물고, 그리고 나서 노트북 탁 열어가지고, 이리 와봐. 네가 먹는 게 이거 뉴스에 나온 거거든? 요것만 한번 봐.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보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교육시킬 건다 끝났어. 한꺼번에 다 넣어주려고 하지 말라고. 한꺼번에. 그러면 오늘은 내가 해모임 뉴스만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질문하면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주면 되고. 이게 그렇게 좋은 거고, 코로나에 우리 애터미 하는 회원들이 확진자가 거의 없어. 왜 그런 줄 알아? 이 해모임이라는 면역에 탁월한 제품을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해모임에 코로나가 왔는데도 왔는지도 모르고 간것 같아. 이런 얘기 이제 슬쩍슬쩍 스토리텔링으로 풀면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화장품 뉴스 보여주든지, 화장품 발라서 한번 마사지를 해주든지,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세요. 혈관 관련 그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여자들 갱년기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 해당되는 거, 남자들에 해당되는 거, 요런 식으로 묶어서, 그리고 누구나 건강한 사람이라도 이건 꼭 먹어야 되는 필수. 요런 것들을 묶어서 가려면은 1단계에서도요, 10번 이상 가야 돼요. 그럼 갈 때마다 이야기가 다르죠? 이거 뭐 포인트가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1단계에 가서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십시오. 그리고 2단계의 자료는 포인트에 대한 거, PV에 대한 건데, 그 딱따구리 영상 한번 틀어주는 게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교육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교육을 시킨 거예요. 나만 내가 알아서 교육시키면 돼. 그리고 현금 캐시 시키는데도 이 계보도를 열면 어떤 게 있느냐면, 여러분들 그림에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계보도에. 이 사람은 30만이 됐는데, 이 사람 좌측은 타고 내려가서 포인트가 많이 뜨는데, 이 사람은 제품을 써. 근데 한쪽에 사람, 달 사람이 없다가 한 명만 가입시켜놨어. 그래서 이게 180만 포인트가 뜬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예로 해서 2단계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얘기가 무지무지 많죠.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소비자한테. 소비자한테. 자, 3단계는 애용자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애용자이기도 하고 오토 소비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가서 현실 점검을 잡아주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오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앞으로 모든 표준이 다 바뀐다. 그러면 어떤 걸로 먹고 살래? 노후 준비되어 있나? 부모님한테 생활비 좀 드릴 수 있느냐고. 부모님 노후는 준비되어 있나? 네 자녀들은 이런 것들을 짚어주고요. 애터미 회사 정보를 주고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럼 3단계에 대한 자료도 여러분들이 만드시라고. PPT 자료를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어디에서 출력을 해도 좋고요. 그런 거를 가지고 가서 소비자한테 한 가지라도 안내를 하고 전달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이 소비자는 내가 갈 때마다 뭔가를 다른 거를 이야기하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애터미를 알아버렸어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요번에 이제 본사에서 한다고 하는 ACC, BCC에 우리가 안내를 해도 돼요. 그 소비자들은. 요런 식으로 4단계까지 제품에 대한 거, 포인트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거, 현실 점검과 비전에 대한 거, 그리고 초대하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초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 4단계로 여러분들이 소비자 교육 자료를 만드셔서 그 소비자는 교육받는 줄도 모르지만 나는 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지금 3단계인 사람,
요 앞에 들어가서 오토 소비만 하는 이 사람은 3단계, 4단계를 풀어주면 되죠. 애용자는요, 2단계 풀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회원이나 단순 소비자, 이 사람들은 1단계인 제품에 대한 걸 풀어주면 되죠. 뭔가 눈높이에 맞는 맞춤으로 가서 이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보도를 정리를 하면서 명단을 분류해서 노트에 적어라. 이렇게 말해도 안 들어요. 우리 파트너들 이야기했더니 한달 전부터 아직까지 이거 분류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한 3년 걸려야지 분류가 끝나겠네. 그랬어요. 오늘 하루 날 잡았으면 오늘 하루에 끝내라. 이 명단이 분류가 돼야지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가 된다. 소비자 눈높이에 관리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교육 자료로 만들으라니까 못 만들어내 또. 그래서 센터별로 좀 만드십시오 하고 센터장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센터장들이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소비자 만나러 갈때 여러분 준비할 거, 소비자 관리 일지, 설문지, 화장품 키트, 노트북, 드레스업, 마인드업,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급진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풍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나러 가셔서 소비자 단계에 맞춰서 그 소비자들을 관리를 하십시오. 그 소비자들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의 사업자 파트너가 됩니다. 애터미 사업은 이게 다 아는 내용이라서 이건 넘어가고 4번만 이야기를 할게요. 프로모션 사업이에요. 여러분들 회사하고 CEO 제품은 잘해요, 프로모션을. 근데 스폰서 프로모션을 못해. 스폰서를 얼마나 험담을 하는지 몰라. 진짜 죽일 XX를 만들어요. 여러분 파트너한테 스폰서를 아주 프로모션을 잘 예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파트너가 성장을 해. 근데 여러분이 스폰서를 진짜 못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당합니다. 그 파트너의 파트너한테 여러분을 그대로 또 그렇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대로 복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스폰서를 아주 예쁘게 포장을 해서 프로모션을 예쁘게 하세요. 그 스폰서님 정말 너무너무 대단하신 분이야. 그 자리까지 가는 거는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어.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열심히 하셨고 그분한테 배울 게 많아. 이런 식으로 프로모션 하시고요. 스폰서한테 갔어도 파트너 험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여러분의 파트너를 색안경을 끼고 봐.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도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재중일 때그 스폰서한테 우리 파트너 좀 맡길게요. 우리 파트너하고 한번 동행을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 스폰서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 그 사람 열심히 한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프로모션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억대 연봉자가 되실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임페리얼 그 자리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프로모션하세요. 친구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들 지인한테, 여러분의 가족한테, 나는 멋진 성공자가 될 거다. 한번 두고 봐라.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프로모션을 잘 하십시오. 예. 자, 필수로 지킬 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1도 하지 마십시오.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충고를 제발 듣지 마십시오. 막 시작하셔서 3개월도 안 되신 분들, 누군가가 이야기돼서 충고를 하죠? 그거 10년 전에 내가 알았었거든? 막차야. 안 돼. 네가 저 위에 스폰서가 너 꼬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사복고시 패스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물어요? 패스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애터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안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람을 여러분 밑에 파트너로 갖다가 앉히면 됩니다. 자, 스폰서 말에 예스, 예스, 예스 하면서 따라쟁이 되십시오. 분열하면 안 돼요. 애터미 사업은요, 재심 합력, 재심 합력 하죠? 근데 분열이 되고 있어요. 우리 조직도 그런 조직들이 좀 있는데요. 어느 조직이든지 다 그래요. 사람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어요? 사업하러 오셨죠? 돈 벌러 오셨죠? 성공하려고 오셨죠? 그럼 누구 말 들을 거예요? 성공한 스폰서 말 들으십시오.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나하고 뭐가 안 맞아. 그래도 박한기 대장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표리부동하라고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세요. 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내 스폰서와 내가 잘 지내야지 내 파트너들을 돕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다가 보면은요, 또잘 지내게 돼요. 그래서 스폰서 말에는 무조건 예스, 예스, 예스.
그렇게 하면서 따라쟁이 되시고요. 목표가 여러분들 절대 목표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처음에 좀 힘들어요. 언제까지? 오토 판매사까지 힘들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야 되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져요. 그다음부터. 그때까지 버티면서 하라고 하는 대로 시스템에 절대로 빠지지 말고 그죠? 스폰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1년만 시스템에 집중하고 몰입해서 하나도 빠지지 말고 들어왔다면 집중하고 몰입해서 태도를 딱 갖추세요. 집에서 내가 있어도 프리한 옷 입지 말고요. 타이트한 옷 입으세요. 저도 이거 지금 많이 찌어. 근데 타이트하게 입으면 내 마음 자체가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 집중하고 몰입할 때는 자세, 태도를 갖춰서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산 씌우기 이거 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요. 애터미는요. 인격까지 바꿔줘요. 굉장히 고급진 인격으로 바뀝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고요.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마인드로 바뀌어요. 예전에는 저도 저밖에 생각 못했어요. 왜?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 아주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선한 마음으로 재미있게 자신감 넘치게 당당하게 멋지게 즐기면서 우리 모두 다 성공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